국세청에서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모범 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모범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모범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젝트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만개한 봄꽃이 우리들의 마음마저 설레게 하는 4월의 중순. 2024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홍사우 대표와 부천 세무서 직원들이 아주 특별한 회동에 나섰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서적 소통과 교류가 필요한데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세금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홍사우 대표는 특히 지난해 9월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 협의회장을 맡아 경기 서부 하나센터와 지난 3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활동에 관심이 있어 지원했고 선출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617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통일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홍사우 대표는 오늘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사우 대표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 협의회장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심을 갖고 또 적극 나서주시면서 북한 이탈 주민과 부천 시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센터장으로서 항상 감사합니다. 홍사우 대표님은 센터장님과 더불어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이신데요. 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연계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홍사우 대표의 뜻깊은 활동에 오늘은 부천세무서 직원들도 함께했는데요. 사무실에서의 딱딱한 만남 대신 봄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산책길에서의 만남. 이렇게 부천세무서 직원들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에 북한 이탈 주민들은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웠던 세금 관련 질문들을 하나둘 꺼내놓아 봅니다. 특별한 인연도 맺고 궁금증도 해결하고 그렇게 만개한 진달래꽃이 더없이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절로 가벼워집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려서 좋고요. 그동안 북한 이탈 주민들과 직접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부천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홍사우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한 사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